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너무 예쁘죠? 재라늄 꽃들. 제가 이 아이들 데려오면서 이름을 제대로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적느냐고 다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재라늄이 저에게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예쁘른에서 이거 아이비 재라늄 요거를 제일 처음 데리고 왔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제라늄 한 번도 안 키워봤다 그랬더니 요거를 아이비 제라늄을 그때 이제 제라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예쁜 사장님께서 요거 선물로 주셨어요. 요 예쁜 제가 예쁘다 그랬더니 한번 키워보라고. 그래서 요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와서 분갈 좀더큰 분에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뭐 제가 좀 알지를 못하니까 좀큰 분에다가 요거를 심어서 집에서 키우는데 요 아이비 제레늄이 계속 시름시름 얘가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 꽃밭에 그 노지에다가 내다 놨어요. 그랬더니 햇빛을 보니까 얘가 또 완전히 막 타버리고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얘도 그러고 있었는데 요 아이 골드 애니버셜이라는 요 제레늄도 또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키워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거랑 골드 애니버셜이랑 요 아이비 제레늄은 다시 예쁜 농장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요거를 초가을에 초가을이 아니다. 겨울 오기 전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겨울 초겨울인가 봐요. 요거를 이제 제가 식물등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요게 아이비랑 골드 애니버셜이가 꽃이 예쁘게 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제 식물등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예쁜 꽃도 보면서 집에서 한번 키워보라 해서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확실히 그래서 식물등 아래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꽃볼도 잡히고 키울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라늄 매력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당근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데려오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삽목도 한번 해봤어요. 요거 삽목은 작년 겨울에, 겨울에 삽목하기 딱 좋은 계절? 제라늄은 찬바람이 날때 삽목으로 해야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요 작년 겨울에 삽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한 절반 이상 성공을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이거 나눔을 하고 요거 두 개가 남았어요.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남았었는데 요거랑 요 뒤에 거의 키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성공해서 요거를 이제 결별 달님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셔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이제 또 꽃도 보고 싶어서 제가 예쁜 농장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그때는 아주 큰 분에다가 꽤큰 분에다가 이들을 두 개를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림 사장님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라늄은 분이 너무 크면 안 된대요. 근데 어차피 심었으니까 그냥 거기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거기 농장에 있어도 꽃이 안 피어주고 계속 이렇게 멀대같이 키만 컸답니다. 화분이 크니까 얘가 꽃도 안 피어주고 계속 이렇게 키만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제라늄 데리고 올때 얘도 가지고 갔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제가 작은 분에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키가 컸으니까 그냥 이대로 보고 있고 이제 이제 곧 이제 꽃은 이제 또 피어주겠죠. 이제 꽃대가 여기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고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제라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조금 알게 되었답니다. 요거는 제가 여름에
여름에 이제 예프른에서 이제 키큰 아이들 이렇게 잘라내는 다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가지고 좀 가지고 와서 몇 아이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름에 한 거라서 그래도 많이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얘네들 이제 물을 안 줬더니 일갈이 가려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좀 물도 못 먹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어서 조금 색깔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하이트린 요거 유럽 제라늄 종류들일 거예요. 예프르는 대부분 다 제라늄이 다 유럽 제라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삽목한 것도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서 당근 꼬치랑님이 이렇게 재련님을 아주 저렴하게 내어놓으셨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다섯 가지 다 데려오진 않고 네 가지만 데려왔어요. 정말 그냥 살때 한나 가격으로 이렇게 네 개를 득템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도 해가 없어서 방 하나를 이렇게 식물방을 만들어서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키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랑은이라는 재라예요. 요것도 키가 엄청 커요. 그럼 보니까 분들 이렇게 쬐끔해요.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분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요 아랑은도 키가 지금 많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요 아이를 요거보다 조금 더 키워서 얘를 분갈이, 연탄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이제 꽃도 봤으니까, 꽃대도 이제 잘라주고,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아랑은하고, 또 여기 보면, 요거는 좀 분이 조금 더 크죠? 요거는, 빛부케라는, 재료예요. 요것도 아주 예쁘게 키우셨죠? 이렇게. 그래서 잎이 너무 무성해서 제가 잎을 좀 잘라줬어요. 근데 올 때, 물을 먹고 온 상태라서 제가 물을 안 줬더니 이제 물 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린 버블이라는 제라늄인데 이것도 이렇게 분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분을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라늄은 이것도 그레이트 브리셋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이거 이제 잘라줘야 되겠어요.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좀 보느냐고. 그리고 여기까지 손길이 안 닿아서 아직 이제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름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하면서 제가 재련음을 이렇게 한번 꺼내 보았답니다. 요것도 당근에서 구입한 아이예요. 수완랜드 핑크라는 재련음인데요.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화분은 안 가져오고 요 식물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대충 조그만 분에다 담겨놓고 얘를 제대로 안 심어줬더니 얘가 조금 시들시들해서 제가 지금 다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얘는 좀 몸집이 그래도 좀 있어서 요거 한 10cm보다 큰 이게 사각뿐인데요. 여기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어줬고 요거는 이제 미스로즈. 요거는 이제 강량에서 온 아이. 보니까 종류가 꽤 많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게 뼈대 보이시죠? 이거 지금 그냥 여기 녹수토에다가 지금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여름 내내 이렇게 싹이 난 거거든요. 뼈에서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삽목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따가지고 삽목을 했었는데 걔는 죽었어요. 여름에 이제 그 아이 따로 삽목을 했는데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삽목해놓은 거는 그냥 국민 재련이에요. 요 강량에서 요 데려온 아이 요거 요것도 그냥 국민 재련인데 너무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 잘라서 요렇게 삽목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세개 심었거든요. 세개 삽목을 성공을 했고, 이렇게 제라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 아이는 다른 거 없어요.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고, 너무 습하게 키우지 않고, 또 통풍만 잘 되면, 제가 여름 내내, 제가 제라늄 작년에 키우면서, 요런 페라코늄, 뭐, 요런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서큘레이터를 거의 하루 종일, 이제 그 스트레토 카르푸스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놓고, 얘도 같이 그쪽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통풍 되면서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제라늄은 쉽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렵다 그래서 다 죽고 막 그런다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거 실패를 했었잖아요. 이거 식물종 없이 키울 때, 이 제라늄, 이거 아이비 제라늄 막, 죽어가고 막 그래서, 얘가 막 시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쁘른 애 갖다 놓고 이제 살려낸 건데,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통풍만 잘 시켜주고 키우니까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이 고파서 이렇게 물도 저명간수 이렇게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물 밑에다 물 주면 그냥 저명간수 해가지고 물 준답니다. 그리고 리갈 제라도 있는데 리갈 제라는 아예 저면 간수 통에다 놓고 키우거든요. 근데 요런 일반 요런 제라는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 알맞게 물 주고 저면 간수도 하고 요런 아이들은 그냥 위에서 주기도 하고 나름 그냥 그렇게 저는 제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라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통풍 잘 되는 거 하고, 물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거, 너무 습하지 않게 키우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이렇게 제라늄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제라늄을 또 이렇게, 하나씩 들이다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이거는 로즈 제라예요. 지금 꽃을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 꽃이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답니다. 식물등 아래에서 제라늄 키우면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 잘 들어오고 또 그런 분들은 더 키우기가 더 쉽죠. 저희는 햇빛이 별로 없어서 식물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 리갈 제라들만 있는 거예요. 버뮤다, 엔젤라이즈, 또 아리아나라는 제라. 그래서 지금 다 꽃볼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리갈 제라들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면간수 물을 얘네들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네는 일반 제라보다 리갈 제라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거의 말리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지금 예쁘른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영양제 있거든요. 알 영양제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 다 뿌려줬거든요. 올려줬더니 애들이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제라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그러면 제라늄보다 리갈 제라를 한번 키워보세요. 꽃은 리갈 제라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라늄도 멋있고 리갈 제라도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못 봤는데 여기도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아프지. 여기가 꽃대예요. 여기. 아이고 안 보인다. 여기 요거 꽃대 보이시죠? 이거 꽃대예요.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제가 키우면서 제라늄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답니다. 제라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거는 페라코늄. 페라코늄도 아주 순둥순둥하답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제라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